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7편 원종의 고려는 막을 내리고 극본 이상락 연출 김현미 호려국 대왕께 아뢰오. 저는 대원제국 황제 폐하로부터 고려의 매빙사로 가라는 명을 받고 온 조기라 하옵니다. 매빙사의 임무를 띄고 왔다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혼처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로 온 것이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혼인을 중매하겠다는 것이오? 대왕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원제국은 남송과 전쟁을 벌이고 있사온데 남송 양양부에서 우리 원나라에 투항한 생권군인들 중 철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옵니다. 그 만자들의 배피를 고려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철을 구하고자 하는 만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오? 140명이옵니다. 14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 어찌 멀리 남송에서 투항해온 자들의 배필 자리를 우리 고려의 여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요? 그것은 황제 폐하의 명이오니 소인한테 따질 일이 아니옵니다. 서둘러서 남편이 없는 부녀자를 속히 선발하여 황제 폐하의 칙명에 응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과인이 결혼 도감을 설치해서 요구에 합당한 부녀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린 내용은 달리 표현하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른바 원간섭기에 고려 여인들이 당하게 될 순환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려사의 해당 기사를 소개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 기사에 등장하는 어휘 몇 가지를 풀이해 보도록 하죠. 초욱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황제로부터 만자 매빙사로 임명돼서 고려에 왔다고 했는데 미개한 호랑캐를 의미하는 만자에 아들 자자를 쓰는 이 만자라는 말은 원나라가 일본 정벌에 이용하기 위해서 고려에 파견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만자 매빙사는 일본 정벌의 용병으로 동원할 오랑캐 군사들의 아내를 징발하려고 고려에 온 사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생관군이란 생업에 종사하면서 출병을 대기하고 있는 군인을 말합니다. 원나라에서 만자 매빙사 초욱을 파견해 왔는데 남송 양양부의 생권 군인들이 철을 구한다 하여 위선사 초욱에게 명주 1640단을 주어 고려국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매빙사 초욱은 남편 없는 부녀자 140명을 선출하라고 매우 심하게 독촉했으므로 고려 조정에서는 급히 결혼 도감을 설치하고 이때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과부나 역적에 처 그리고 승려의 딸 등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그 수를 채웠다. 여자 한 사람당 명주 12필을 화장값으로 나누어주고 북쪽 원나라로 끌고 갔는데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으며 보는 사람들도 슬퍼서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원나라에서는 남송과의 전쟁 과정에서 확보한 그들 생권 군인들의 배우자를 어째서 하필이면 멀리 고려에서 구하겠다고 특별히 매빙사까지 파견하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와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는 이 당시에 원나라가 고려에 만자 매빙사를 파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이제 속국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어디를 점령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쪽에서 여자를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당연히 이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고려하고 그 남송 군인들을 서로 엮어주는 한편 이 남송 군인들을 통해서 일본 정벌에 동원하는 그런 부분의 의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남송 정벌 과정에서 투항한 그 남송의 군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 여인들과 이제 혼인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회유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 그러한 회유를 통해서 원군으로서의 포항, 원군에 가담시켜서 새로운 원군대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목적, 이런 것이 있었고. 나중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만, 원나라의 남자들은 고려에서 끌려간 여인들이 몽골이나 중국의 여자들에 비해서 곱고 예쁜 자태를 지녔으면서도 마음이 여리고 정숙했기 때문에 매우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기사를 읽는 우리에게 애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원종 15년 4월 대왕 폐하,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기쁜 소식이라 하였는가? 예, 폐하. 어서 아래도록 가라. 원나라 조정에서 완안이라는 자와 아해라는 자를 우리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했사온데 이들이 큰 선물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선물이라 하였는가? 무슨 선물인지 어서 말해보라. 원나라에서 군량에 보조하라고 쌀 2만 섬을 보내왔사옵니다. 뭐라? 군량을 2만 섬이나? 정녕 그 많은 쌀을 원나라에서 보내온 것이 틀림없는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지금 쌀을 실은 배들이 부두에 도착해 있사옵니다. 작년에 군량을 대느라고 굶주린 백성들이 많아서 원나라 조정에 곡식을 팔도록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을 이제야 이렇게 보내온 것이로구나.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고려 국왕의 청을 받고 원나라 황제가 동경의 쌀을 운반해다가 고려 백성들을 구제하라 명했는데 바닷길이 막히고 멀어서 이제야 겨우 도착한 것이다. 고려사에는 쿠빌라이가 이 쌀 2만 섬을 원나라의 동경, 즉 지금의 요양 지역에서 조달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려에 주둔한 원나라 군사의 군량 때문에 고려가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원정이 표문을 통해 수차에 걸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른 채 해오던 쿠빌라이가 2만 섬이나 되는 군량을 보내왔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파견됐던 군인들, 흔도나 홍다구의 군대에 군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분명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안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중에 이제 특히 곡식 2만 석 말고도 비단을 보냈다는 건 일단 당장 구할 수 있는 군량이 아마 2만 석이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비단이라고 하는 게 곡식보다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운송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서 재정을 충당하라고 보냈는데 고려 쪽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계속 그 흉년이 계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자체에 남아있는 곡식이 없어서 비단을 받아도 이게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비참한 경제 상황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겁니다. 김인호 교수는 원나라가 군량 2만 섬 외에 비단도 보낸 것으로 얘기했는데요. 고려사에는 군량 2만 섬 기사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여룡과 우사를 파견하였는데 그가 군량을 사들이기 위하여 명주 3만 3,154피를 가지고 왔다. 왕이 즉시 관견도감을 설치하고 서울과 지방의 양반들과 일반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경에 4,054필, 충청도에 4,000필, 경상도에 2만필, 전라도에 5,000필을 배당하고 매매하게 하였는데 명주 한 필값이 쌀 12마리였다. 명주 한 필에 쌀 12마리란 이 기록이 당시 고려 사회의 물가나 사회상의 한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쌀 2만 섬을 보냈다곤 하나
그동안 고려가 감당했던 원나라 군사들에 대한 군량의 부담은 그 2만 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달 전에 고려 원종이 별장 2인을 원나라에 파견하면서 보낸 다음과 같은 표문의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나라의 지시대로 정월 15일부터 전함 건조하는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장인들과 인부들이 3만 500명이니 한 사람 앞에 하루 3끼 식량으로 계산하여 석 달 동안이면 총 3만 4,300, 12석 5마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월 19일에 받은 중서성의 지시에는 흔도가 관할하는 군인 4,500명이 금주까지 가는 양식 1,570석, 그리고 주둔하는 곳의 식량과 사료뿐만 아니라 홍다구 총관의 군인 500명의 양식 85석도 또한 공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제주에 남아서 지키고 있는 관군과 우리나라 군졸 1,400명의 7개월분 식량도 감당해야 하는 터이에. 홍영희 교수는 이 표문에 나열된 군량을 다 합치면 고려가 부담해야 할 군비가 5만 석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몽골 항쟁 과정에서 이제 고려 경제는 파탄이 났고 또 토지에 기반한 농촌 생활은 역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원에선 과도한 곡물의 수탈도 한몫을 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고려에 요구하게 되는데 고려를 그걸 감당해야 할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원 중서성이 보낸 그 2인이라고 별장 2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낸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약 5만 석 이상의 군비를 조달해서 대여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만 석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원나라에서 군량미와 비단을 보낸 데 대해서 원종이 보낸 답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께서 특별히 베풀어 쌀 2만 석을 배로 운반하여 군량에 보충케 하니 온 나라가 감격하였습니다. 또 당신께서는 식량값을 명주로 후히 주시니 어떻게 감사였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정벌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그리고 공과 사가 이미 모두 고갈되고 또 선박 건조로 인하여 농사일이 시절을 잃어버렸으니 명주를 팔아서 식량을 저축하겠다는 일도 뜻대로 이행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가지고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바로 그 표현이 고려의 피폐한 경제 사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종은 그런 어려운 사정을 고하면서 홍다구가 고려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함 건조 사업의 규모를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해 6월. 이 지금 대왕 폐하의 환우가 위중하십니다. 아니, 폐하께서 무슨... 위중하시다고? 큰일이 아닌가? 지금 세자께서는 원나라에 가 계시는데 이번에는 쉬 일어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조정에서 무슨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오? 전국에 대사령을 내려서 불충 불효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수들을 방면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그 불충 불효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고 설령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한 죄수들도 모두 석방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시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 시기에 고려에서는 부모의 불효하고 나라에 반역한 범죄 행위를 사형수보다 더 중죄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국왕이 병으로 쓰러졌다고는 해도 상국인 원나라가 고려에 부여한 일본 정벌을 위한 준비 과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겠죠. 원종은 대장군 라유를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쿠빌라이에게 마지막 표문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일본 정벌 준비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정월 3일에 귀국 조정의 지시를 받고 그 즉시 큰 배 300척을 만들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밀원 부사 허공을 전주도의 변산에 그리고 좌보갸 홍록주를 나주도 천관산에 파견하여 제목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 김방경을 도독사로 임명하고 그 관할하의 관원 장령들도 모두 우수한 인재들로 뽑았으며 또 필요한 인부, 장인들과 자제들도 모두 국내 각지에 사람을 파견하여 재촉하였습니다. 그 후 정월 15일에 모두 한 곳에 모으고 16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5월 금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를 모두 합쳐서 900척을 완공하였으며 전쟁에 사용할 물건들 또한 모두 원만히 구비되었기에 삼품관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시켜서 뱃머리를 돌려 이미 금주를 향해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몽골 황제 쿠빌라이로부터 일본 원정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은 때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때가 4개월 남짓 됩니다. 그 짧은 시일에 전함을 900척씩이나 건조해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함 900척을 만드는 일은 고려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함 건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군함 건조의 전체 감독일을 맡은 것이 홍다구였는데요. 굉장히 엄하게 일을 감독을 시키고 많은 인원들을 통해서 감독을 시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 물속에서 일을 하도 오랫동안 장인들이 했기 때문에 물 안 때문에 이제 다리가 이 상처가 나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뭐 다리가 썩는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독촉을 했던 거죠. 거기에는 아마 이미 뭐 삼별초 정보를 위해서 사실은 아마 어느 정도 건조해 놨던 그런 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동원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소개한 원종의 표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 전함들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건조됐고 지금의 변산 지역과 장흥의 천관산 지역에서 전함 건조에 필요한 제목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수의 전함을 만들어내자니 기술자들과 인부들을 얼마나 체근하고 닥달했을지는 불문가지겠죠. 울릉도라든가 변산이라든가 나주라든가 남해안일 때 장흥 이런 데에서 이제 목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준비 과정이 이제 필요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대한 인력 동원 이런 것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관리인 그 닥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이제 그 체근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부닥쳐가지고 어 야 비쪽된 그 양공은 하나도 없는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결국은 도망가서 중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일본 정부를 준비하게 됩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도 당시 전함 건조 사업에 동원됐던 고려인들이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고려사 열전편 홍다구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나라 황제가 일본을 장벌하려고 홍다구를 감독조선관 군민총관으로 임명하였는데 전함 건조 사업은 대원제국 황제 폐하의 칙명이다. 만일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하면 인부들과 장인들은 물론이고 담당 관리들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 원목 조달이 급선무다. 전함 건조에 필요한 원목을 이달 보름까지 완료하도록 하라. 홍다구는 기일을 엄하게 한정하고서 독촉을 급하게 하였으며 부부사를 각도로 보내서 인부와 기술자들을 징집하였으므로 전국이 소란스러워졌다. 또한 홍다구는 충청도에서 징집하는 키자비와 사공들이 기일 내에 당도하지 않았다 하여
부부사인 대장군 최면을 불러 엎드리게 하고 태영을 가하였다. 부부사 저자에게 곤장을 마구 쳐라! 그런 다음 최면을 파면하고 태부경 박휘를 대신 임명하였다. 대장군이면 무신 중에서는 상장군 다음가는 종삼품관 등으로서 요즘의 군대 계급으로 치면 별 3개쯤의 중장에 해당합니다. 그런 고위 무관까지 홍닥으로부터 곤장을 맞아가며 닥달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고려 사람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함 건조 사업의 또 다른 책임자였던 김방경은 건조할 선박의 형태에 대해서 홍다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총관, 지금 홍총관이 가지고 온 설계도대로 조선 공사를 진행해서는 기일 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김시중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나는 홍총관이 가지고 온 이 설계대로 배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오. 지금 황제 폐하의 칙명을 결역하겠다는 거요? 황제 폐하의 칙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전함의 모양을 바꾸자는 것이오. 도대체 전함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이오? 지금 원나라 조정에서 가지고 온 이 설계대로 건조하는 선박은 중국의 남방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오. 나는 이번 일본 원정에 사용할 전함을 이곳 전라도에서 예전부터 만들어오던 고려식으로 하자는 것이오. 중국 남방식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 뿐더러 건조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고려식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반대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원나라 조정의 사람을 보내서 전함을 고려식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황제 폐하의 허락을 받아오겠소. 동남도 도독사였던 김방경은 전라도에서 원나라 중서성에 사람을 파견하여 공문을 받아다가 고려에서 만드는 방식대로 전선을 건조하도록 지휘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 남방식의 선박은 어떤 모양이고 고려식의 선박은 어떤 모양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박 혹은 조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김인호 교수가 설명하는 두 배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중국식 선박은 기본적으로 배 밑바닥이 그 요즘 배처럼 그 뾰족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고려식 선박은 그거하고 다르게 밑에가 좀 나중에 그 조선시대에 있는 판옥선처럼 네모진 그런 형태의 배를 그 제작하게 되는데요. 남한식 선박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 밑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파도를 크게 헤쳐갈 수 있고 또 동시에 이게 먼 바다까지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고려식 선박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튼튼하게 그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남방식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고려식 선박보다도 격벽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어디가 뚫려졌을 때 막을 수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목재나 기타 등등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이 만드는 방식 자체도 목재를 이렇게 쉬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더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고려는 원나라 조정에 원나라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일본 정벌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서기 1274년 6월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대왕 폐하! 대왕 폐하! 원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와병 중이던 왕이 제상궁에서 별세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요. 향년 56세였다. 원종이 생전에 남겨놓았던 유언조서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인은 본래 덕이 박한 몸인데 외람되게도 종묘를 지킨 지가 15해나 되었다.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병을 얻었으며 이제 병세가 위독하게 되어 과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유언하노니 나라의 왕위는 잠깐이라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의 맏아들은 국왕이 될 만한 덕이 있을 뿐 아니라 어질고 밝은 성품은 본래 타고나기를 그러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지금 먼 나라에 가 있어서 아직 나의 친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신민들은 나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임금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우리 선왕들의 공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복은 사흘만 입고 벗을 것이며 살릉의 규모와 시설도 되도록 간소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시험이나 혼인 등에 이르러서는 일체 평일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대들 대신들과 또 여러 신하들은 부디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안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왕배야! 문무백관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시호를 순효로 그리고 묘호를 원종으로 지어올리기로 하였다. 원종이 어떤 임금이었는지를 몇 마디로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몽골과의 강화를 위해서 이제 태자로서 원에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김준 또 임현 뭐 이런 마지막 무인 정권을 무너뜨린 과정에는 이제 복위와 폐위 과정을 폐위와 복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삼별초항쟁도 역시 마지막으로 탄압을 해서 토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원의 혼인 정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벌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친 그런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도감을 설치해서 이때 이제 공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렇듯 국가의 운명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왕위에 있으면서 더러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더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외교에서만은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임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원종은 외교 부문에서는 굉장히 상황 판단이 훌륭하고 정보 수집 능력도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조를 만난 것 자체도 당시에 그 세조 자체가 황제가 되기 이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세조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쪽에 이 줄을 닿아야 됐다고 판단한 건 나름대로의 그 판단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찌됐든 간에 국가 운영 자체를 이게 어느 정도는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방식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의종이나 다른 왕들처럼 사실 주변 세력들만 모아서 환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았던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교 부분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국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관 역시 원종의 사망기사에 덧붙여놓은 평가의 글 중에서 원종이 즉위하기 전 세자 시절에 몽골로 건너가서 역시 아직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상태의 쿠빌라이를 만나 강화를 맺었던 점을 원종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리 페가는 몽골 헌종의 맏아들로서 상도에 군사를 포치해놓고 길을 막았으며 쿠빌라이는 그때 번왕으로서 양과 초의 지방에 있었는데 원종은 능히 천명과 민심이 오가는 것을 알고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데로 가니 황제가 이를 가상히 여겨 공주까지 왕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
이로부터 대대로 구승의 좋은 관계를 맺어 고려의 백성들로 하여금 100년간 태평의 낙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찬양할 만한 일이다. 당시에 세자 신분이었던 원종이 과감하게 몽골로 가서 상대적으로 황제가 될 확률이 낮았던 쿠빌라이 쪽을 선택해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훗날 양국이 구생, 즉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모두 원종의 뛰어난 외교적 능력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관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물론 사관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안 하고는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겠죠. 충렬왕의 이름은 왕거요, 그 전 이름은 왕심 또는 왕춘이라 불렀다. 원종의 맏아들로서 어머니는 순경태후 김씨이며 고종 23년 2월에 탄생하였다. 원종 원년 8월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13년에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세조의 딸과 혼인하였다. 원종 다음으로 왕위에 올라 고려의 제25대 임금이 된 인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태자 왕심 혹은 세자 왕심으로 칭해오던 충렬왕입니다. 서기 1274년 6월에 원종이 사망하고 충렬왕이 뒤를 이었으나 그해 연말까지는 선왕인 원종의 치세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로 충렬왕 즉위 원년은 다음 해인 1275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충렬왕과 원나라 공주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 부마국의 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왕의 이름에 충성충자가 들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렬왕 원년의 기사를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곧장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가기로 하겠습니다. 1274년 10월 전라도를 비롯한 각지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이 일제히 군량 등을 싣고서 합포, 지금의 마산으로 몰려갑니다. 여원 연합군의 전함들이 일본 정벌을 위해 발진할 장소가 바로 합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려에서 원나라의 중서성에 일본 정벌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던 때가 그해 6월이었는데 실제 출정은 10월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넉 달이나 지체했을까요? 전쟁 준비 과정에서 가혹하리만치 재촉을 해야 됐던 사실을 상기하면 너무 늦게 출정한 게 아닐까요? 원에서 보낸 이른바 정동군, 즉 일본을 정벌하게 보낸 군대 15,000명이 5월에 고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일본 정토 도원수, 즉 일본을 이제 정벌하기 위한 최고 지휘관인 홀돈이 그때서야 이제 원에서 오게 되고요. 10월에 돼서야 이제 그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정동군이나 기타 이게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아마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급품이라든가 이 준비들을 갖춰야 되는 문제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빨리 출전하기는 어려웠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마 기상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늠을 하면서 준비를 아마 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으로 보여지고요. 원종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장례식 자체가 그리 오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함이 이때 이제 6월 달에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유가 가서 이제 그해 6월 달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전함 900척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군 1,500명이 5월 달에 오고 그 다음에 홀도 흔도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8월 달에 고려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원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떠날 수 있는 그 기간은 사실은 10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적인 조건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함 건조가 끝났다고 해서 출정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겠죠. 보급품 등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작전을 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태풍이 오는 철을 피해야 했을 것이고 또한 들판의 추수를 포기한 채 병사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었기 때문에 시기 조정을 하다 보니 10월에 이르러서야 출정하게 됐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충렬왕은 고려군 지휘관들이 전쟁 중에 수행해야 할 직책을 부여합니다. 도독사 김방경에게 중군을 통솔하게 할 것이며 박지량과 김은을 중군의 지병마사로 그리고 임계를 부사로 임명할 것이다. 좌군사에는 추밀원 부사 김신을 임명할 것이며 위득유를 지병마사로 손세정을 부사로 임명할 것이다. 또한 우군사는 상장군 김문비에게 맡길 것이며 라유와 박보를 지병마사로 그리고 반부를 부사로 임명할 것이다. 중군과 좌군 그리고 우군을 총칭해 삼익군으로 부를 것이다. 폐하, 출정 대세를 완료했사옵니다. 원나라 군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원정에 반드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도록 하시오. 예, 대왕 폐하. 그럼 조장 등은 하포로 내려가겠사옵니다. 그리하시오. 자, 가자! 주의!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방경을 비롯한 고려군 지휘관들의 면면은 앞에서 소개했거니와 그렇다면 원나라군의 지휘 계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나라군은 도원수 흔도를 비롯하여 우부원수 홍다구, 좌부원수 유복황 등이 이끌었다.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정동행성이라는 게 일본 정벌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충렬왕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에서 전반적으로 관할을 하더라도 이제 고려에서 출발하고 고려에서 전비 부담을 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렬왕이 아마 정동행성의 직을 띠고 총 책임자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나 원의 어떤 전통적인 이제 군제 편제 방식이 좌군, 우군, 중군, 삼익군 체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좌군하고 우군을 맡고, 김방경이 이제 중군을 맡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천호제, 만호제에 의해서 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천호제, 만호제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칭기즈칸이 칸의 자리에 올라서 제일 먼저 단행한 일은 기존의 부족 공동체를 해체하고 유목 집단을 10호제, 100호제, 1000호제, 만호제 등 십진법식 군사 조직으로 바꾼 것이었다. 개편된 조직에서는 부족장이나 시족장을 우대하던 전통을 깨고 능력만 있으면 지휘관으로 중용했는데 이로 인하여 몽골 유목 군단을 최정예 부대로 재구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홍영희 교수는 원나라에서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의 총 책임을 고려 국왕인 충렬왕이 맡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군사지휘 책임이야 몽골군 원수인 흔도에게 있었겠으나 일본으로의 출정이 고려의 하포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원정을 위한 준비를 전적으로 고려에서 했기 때문에 정동행성의 형식적인 최고 책임자는 고려의 왕인 충렬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군사들을 지휘할 실질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 양쪽 군대가 연합군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지휘는 몽골 쪽, 즉 원에서 파견된 총사령관이었던 흔도가 전체 부분들을 총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흔도 아래 바로 이전부터 이 일본 정부를 준비하고 있던 홍다구, 유복형 자체가 부사령관격으로 이제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려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모두 그 세 개의 부대로 구성이 되는데 그걸 중군, 좌군, 우군 형태로 그 운영이 되도록 해놨고요. 김방경이 뭐 사령관인 건 맞습니다. 그 중에 김방경이 중군, 가장 중요한 중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좌군과 우군은 각각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붙여서 이 전체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원나라군 원수인 흔도가 여원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았을 것이고 그 휘하에서 김방경이 고려군을 통솔했을 것이다. 김인호 교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원나라군 원수인 흔도는 삼별초 토벌작전 때에도 몽골군을 지휘했었는데요. 한자의 우리말 발음으로는 흔도지만 몽골식 발음으로는 홀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원정에 동원됐던 군사의 규모와 그 성분 구성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정벌에 참여한 군사는 몽한군 2만 5천 명과 고려군 8천 명, 그리고 사공 이내 수수 등이 6,700명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 몽한군은 몽골군과 한족으로 이루어진 군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군은 남송과의 전쟁 과정에서 투항해온 군사들을 일컫습니다. 또한 사공, 인해, 수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두 배를 움직이는 기술자들입니다. 끌, 인, 자에 바다, 해, 자를 쓰는 인해는 뱃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총 약 2만 7천 명 정도의 인원이 이 전체 이 함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아마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기타 이제 자벽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인원까지 결국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그 수보다 더 많은 숫자, 한 3만 명은 훨씬 더 넘는 숫자가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뭐 몽골과 한인의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자세한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당연히 이 몽골군이 이 전략을 구성할 때는 자기네 군대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포악을 하지는 않고요. 통상 정복을 할 땐 그 정복지 군인들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항복한 남송 군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기술자들만으론 3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자벽부들까지 망라하면 3만이 넘을 것이라는 게 김인호 교수의 분석입니다. 모두 승천하라! 출정이다! 배를 띄워라! 10월 5일 드디어 여원연합군의 함선들이 하포를 출항해 현해탄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일본 원정군은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홀돈 장군! 이곳 대마도의 도주가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는 무슨 일로 군대를 끌고 왔는지 듣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원제국 군대의 원수가 한나 대마도 도주가 보낸 부하와 무슨 대화를 나누겠느냐? 군사들은 상륙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자들을 처부서라! 원정군은 소수의 방어군을 무찌르고 대마도의 이곳저곳을 마음 놓고 약탈합니다. 이 전투에서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 군사들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를 정복한 원정군은 10월 14일에 익기섬이라고 불리는 일기도에 당도합니다. 장군, 이곳 일기도는 대마도와는 달리 적군의 방어 태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적군이 어느 쪽에 포진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느냐? 예. 좌우 해변을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 방어진만 무너뜨리면 쉽게 상륙하여 진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다. 박지왕과 조변은 군사를 이끌고 각각 좌우 해변의 방어진을 격파하라. 예, 장군. 자, 기병들은 말을 따르라! 여기에서 김방경의 지시를 받고 일기도의 해안에 상륙해 공격을 감행한 두 장수는 박지량과 조변이었는데 이 중 조변은 김방경의 사위였습니다. 일기도에서 박지량과 조변이 외인들을 공격하니 외인들이 항복하기를 요청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싸웠다.
홍다구의 군사까지 가세하여 천여 명을 쳐죽였다. 그 와중에 왜군들이 돌격하여 김방경이 버티고 있던 중군 쪽으로 공격해왔다. 장군! 적들이 칼과 창을 뽑아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밥 먹을 거 없다! 자, 내가 효시를 할 터이니 잘 보거라! 이 왜군놈들아! 내 화살을 받아라! 적군이 중군 쪽으로 몰려와서 좌우에서 창과 검이 번득이는데도 김방경은 치워놓은 나무 마냥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도리어 효시 하나를 뽑아 쏘면서 소리를 크게 외치니 왜군들이 기가 죽어서 그만 도망쳤다. 일기도에서 천여 명의 적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니 왜인이 퇴각하여 도주하였는데 죽어 넘어진 시체가 마치 삼을 베어서 눕혀놓은 것처럼 많았다. 날이 저물 무렵에 포위를 해제하였다. 그렇다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은 애당초 원정에 나설 때 어떤 경로로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최종적으로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원연합군은 출발을 하포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친 곳이 첫 번째는 쓰시마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쓰시마에서 이제 도주가 동원됐던 군대들을 거의 전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쓰시마에서부터 다음 섬인 이끼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서 그 이끼에서도 전투를 좀 벌이게 됩니다. 역시 이끼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하카다마 안쪽으로 그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상륙하면서 더 본격적인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플랜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공략을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적어도 일본 원정군은 대마도를 거쳐서 이끼섬에 이르기까지는 압도적인 군사 규모와 공격력으로 상대를 쉽게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홍영희 교수는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나설 때 아예 일본의 전국토를 공략해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계산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 전 본토를 싹쓸이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겠죠. 적의 심장부를 속전속결로 가서 항복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건데 하포를 떠나서 이제 이틀 만에 대마도 정에 들어가고 거기를 이제 토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끼섬을 가서 거기 또 이제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가다, 흔히 얘기하는 박다항, 박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다, 학가다는 바로 이제 일본 태제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태제부가 결국은 일본의 또 막부의 심장이 되니까, 그러한 루트를, 경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월 19일, 여원연합군 원정대는 규슈의 박다, 즉 하카다만의 전함을 정박하고 상륙합니다. 진과 북을 크게 울려라! 공격하라! 처음 상륙했던 곳은 그 하카다만에 위치하고 있던 다카시마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 상륙해서 일본 쪽에 나왔던 마스우라의 무사들을 거의 전멸시키게 되고요. 이후 이제 하카다만 안쪽 그 내륙에 있었던 다자이후 공역을 위해서 진격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부에 한 이마치에다가 이제 외곽 교두보를 먼저 확보를 하고요. 그 이 확보했던 측 자체에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돌진하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되면서 주력 부대가 상륙하는 것을 엄호하는 그런 이제 전술을 피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그 엄호하기에서 소하라라고 하는 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그 소하라는 산에는 원구, 즉 원나라의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그런 비석이 서 있는데요. 본토에 상륙한 여원연합군이 일본 방어군과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차례인데요. 여기에서 잠깐 시선을 옮겨서 당시 일본의 군사 방어 체계는 어떠했으며 그들은 여원연합군을 맞아서 어떤 방식으로 전투에 임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기로 할까요? 김인호 교수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경우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가문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을 담당하는 가문이 맡아야 되는 거죠. 일본은 당시에 쇼니 가문이 이걸 총괄을 해서 당시에 쇼니 스네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슈 지역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이제 이 정부와 관련이 있는 관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고켄인이 아주 작은 단위들을 지휘하도록 이렇게 체계 자체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려나 몽골하고 다른 것은 이 체계적으로 부대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혈족을 단위로 해서 이 징발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무사들을 징발을 하는 거죠. 모았기 때문에 전체 실병력수로 보게 되면 약 5,300명 정도. 이들은 대개 그 말을 탄 기사들입니다. 지금의 이제 사무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 큐슈 지역을 지키던 병력은 말이나 무기를 관리하는 종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약 16,000여 명쯤 됐을 것이라는 게 김인호 교수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케니인이라는 일본 무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요? 처음에 이제 이쪽에 대표격인 무사가 나가서 1대1 방식으로 이제 전투를 승부를 걸게 되는데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나와서 자기 이름, 자기 가문,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상대방 보고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사가 이제 효시, 처음 이제 전투를 개시하는 화살을 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돌격전을 벌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 자체가 이 밀집대형으로 이 공략해 들어오는 몽골이나 고려군한테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밝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활을 쏘고 전투를 시작하니까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는 거죠. 글쎄요. 여원연합군이 부대 단위의 집단으로 돌격해 들어가는데 그 앞에 나서서 통성명부터 하는 절차를 밟자고 했다가 여지없이 당하고 마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 전투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그 전투에서 화약을 이용한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됐을 것이며 화약 무기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였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본의 8번 우동훈이란 사료에서는 당시의 전투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큰 북과 징을 치며 전투 개시를 알렸는데 그 소리가 엄청났다. 이 소리에 놀란 일본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몽골군의 화살은 짧았지만 화살촉에 독을 발라 맞으면 중상을 입었다. 몽골은 수백 명이 대오를 정렬해서 화살을 마치 비가 오듯이 쏘아대는 데다 창이 길고 갑옷도 빈틈이 없었다. 그들은 전투 대응을 갖추고 있다가 적이 공격해오면 중앙을 활짝 열어서 안으로 몰아넣은 다음 양쪽에서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갑옷은 가벼웠고 군사들이 말을 잘 탔으며 힘도 강했다. 또한 용맹하기 짝이 없었으며 임기응변의 진퇴에 능했다. 화약 무기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7편 원종의 고려는 막을 내리고 이상락 극본 김현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